신경 사장님 못 보셨나요? 못 봤는데요. 혹시 심영주 사장님 못 보셨나요? 옥상 가는 엘리베이터 타시던데. 감사합니다.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구나. 사장님! 여기서 뭐 하세요? 괜찮으세요? 아니, 안 괜찮아. 그런데도 난 늘 괜찮다고 자신을 세뇌하고 살았나 봐. 최고가 되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왔다.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면 다른 사람 쳐내는 걸 당연하다고 여겼지. 그렇게 악착같이 꼭대기에 올랐는데 내 주변엔 아무도 없구나. 돈, 명예, 지위, 하늘 끝까지 쌓아 올렸는데 한순간에 허물어졌어. 왜 위만 바라보세요? 발 아래도 충분히 아름답고 좋아요. 화사한 봄꽃도 피어나고 가을 낙엽도 발 아래 있어요. 힘차게 맘껏 뛸 수 있는 땅도 결국 다 발 아래에 있잖아요. 위로하려고 애쓰지 마라. 결국 난 패배자야. 패배자라뇨. 충분히 가치 있는 분이세요. 저랑 우리 엄마 살리려고 용기 있게 목숨 걸고 뛰어드신 분이잖아요. 패배자라뇨. 그런 말씀 마세요. 아직은 미움이 더 커요. 아직은 원망이 더 많아요. 아직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. 하지만 같이 견디고 싶어요. 같이 이겨내고 싶어요. 사장님이랑 같이.